안녕하세요. 이번에 HR 안양에 입단하게 된 89번 강균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HR 안양에 입단하게 된 23번 디펜스 이은재입니다. 그림도 그린 거예요? 네, 그쵸. 그린 거 아죠? 별명이 뭐지? 별명이 뭐 있냐고. 별명? 뭐 할까 몰라 할까. 별명? 내 별명이 뭐지? 금방 신한 선수는 우리 서로 쓰는 거야? 아니면 한라에서? 아 그래? 알았어. 넌 형도 주네. 와 다르다. 넌 형도 주겠지. 야 나 별명 뭐야? 새가슴해. 새가슴. 새가슴. 야, 새? 새라고? 새가슴. 새가슴. 새가슴? 야 나를 표현하는 세 가지 뭐 떠올라? 전봇대. 네, 입단 연락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연락 받고 누구한테 제일 먼저 연락하셨어요? 부모님이요. 저도. 그러고 종민이 형. 종민이 형이 뭐래? 어? 뭐래? 뭐라 그랬어? 종민이 형이. 축하한다고. 축하한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와. Looks good. 77번? 아니요, 89번. 아직 유니폼 안 와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근데 입구가 있고. 잘 나온다. 그래? 지금 잘 나와? 응. 잘생김 쓸까? 카메라 하나 찍어줘. 여기 잘생김 쓸까? 그건 야. 쓰지 말고. 야, 뭐야? 형, 나를 표현하는 세 가지 알려줘. 잘생김. 나는? 넌 못생김. 헬창. 헬창. 어, 헬창. 헬창 좋다. 세 가지? 아, 세 가지? 세 글자 아니고? 아. 낙타. 하나만 더. 하나 더? 하지 마. 솔직히 쓰고 싶은 거 있는데 지금 고민하는 없어, 거잖아. 없어. 다 알아. 너가 대학교 때 이런 거 안 해봤을 것 같아? 다, 어? 스포츠 KU 기사에 다 썼으면서 왜 이제 와서 그래. 여기서는 안 돼. 어? 여기서는 안 돼? 왜? 그 내가 강민환이다 그거 안 돼? 됐다. 끝났습니다. 이름 이민재이고 취미는 유튜브 보기. 시간 날 때 유튜브. 어떤 유튜브 자주 보세요? 여러 가지 보는데 축구 유튜버들 그 김진짜라고 아세요? 네. 김진짜 유튜브도 보고 영화 리뷰 이런 거, 넷플릭스 리뷰 이런 것도 진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유튜브 보려면 HR 많이 답하거든요. 잠깐. No. 아, HR 아니야. 당연히 구독도 안 돼 있겠지. 구독 돼 있어. 알림까지 돼 있어. 알림 설정까지. 생년월일부터. 2000년 3월 23일 생이고 별명은 호나우지뉴 닮았다 그래서 호나우지뉴로. 똑같다. 186에 몸무게 86이고 좌우명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자는 그런 선수가 되자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MBTI는 ESTJ이고 친한 선수는 종민이 형. 가장 친한 것 같고. 혹시 그럼 친해지고 싶은 선수도? 친해지고 싶은 선수 김기환 선수. 아직 조금 어색해가지고. 나를 표현하는 세 가지는 낙타, 흰목, 자신감입니다. 제 프로필인데 이건 제 얼굴이고요. 그리고 기환이 아니야? 기환이 기환이를 그린 것 같고. 이름은 강민환이고 생년월일은 2000년 3월 28일 생이고 키는 185에 몸무게는 86kg. 그리고 MBTI가 ENFP였는지 ENTP였는지 기억이 안 나서 ENFP에 더 가까운 것 같아서 ENFP를. 취미가 맛집 탐방. 먹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맛집 탐방. 별명은 강남콩이라고 쓰긴 했는데 그냥 제 성이 강씨여서 제 동기들이나 뭐 친구들이 강남콩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9명은 안고 가자. 그리고 뭐 어떤 일이 생겨도 그냥 안고 가자라는 뜻이고, 친한 선수는 종민이. 친해지고 싶은 선수. 친해지고 싶은 선수요? 친해지고 싶은 선수 한 명만 고르자면 진규형이랑은 좀 더. 아직은 어색하다. 아, 어색한 게 아니고 어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더 다가가기 힘들다. 그것이 아니라 좀 더 제가 다가가고 싶은 그런 조금 그런 선배. 나를 표현하는 세 가지는 일단 제 등번호가 89번이라서 89를 썼고요. 팔창을 썼는데 그것도 친구들이랑 애들이 지어준 별명이라고 해도 되고, 하나는 탱크. 탱크는 얼음판에서 이런 탱크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탱크라고 했어요. 친해지고 싶은 선수 한 명 더 있는 전정우 선수.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더 많이 친해지고 싶어요. 앞으로 아시아리그 뛰게 될 수 있는데 혹시 첫 골 공약 따로 있으신? 첫 골 공약이요? 관중들 앞에서 재미있는 세레머니, 재미있는 춤을 한번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만약에 원정 경기에서 넣고 오면 홈 경기에서? 네. 갑자기 홈을 공약하고 싶은다고? 그러면 저도 데뷔골을 낸다면 춤을 한번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입단하게 되었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선수 보이고 싶으니까 항상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HL 안양에 입단하게 됐는데 저 루키인 만큼 패기 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